지금 담배 피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유진 씨요? 가영이? 저기 제 자리 지금 안 왔죠? 예. 네. 숙제는 제출했는데 예, 지금 안 왔어요. 순자 민자 순 예, 지금 야간번에 오셨고요. 그다음 신혜, 한결이, 영순, 은주. 다음에 성함이 아, 방금 가입하셨죠. 예, 임정근 정자 근자 맞습니까? 그다음에 승리 씨, 송석조 훈자. 예, 장미화 씨. 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리나, 그 다음에 동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가입하셨죠? 밴드 가입하셨죠? 그 다음에 광길. 그리고 건영 씨. 숙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죠? 승리 씨가 사진 찍어 보내줬죠? 에, 사진 찍어 보내주셔서 에, 제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에,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니까 기억을 하죠, 당연히.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요거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찍어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진 찍어서. 자, 여기 이름이 같은 분이 두 쌍이네. 네, 박유진, 김유진. 이제 들리나요? 네.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마이크 원이 맞는지 모르겠네. 저기 확인해야 되는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간 마이크 원, 마이크 원 투가 마이크 원 투가 있는데 마이크 원이 맞는지 지금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하여간 신혜는 지난주에 지금 마이크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 이 마이크가 빠졌었거든요. 예, 마이크 1, 마이크 2가 있는데 빠진 자리가 제대로 끼워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예, 확인이 안 되면은 잘못되면은 또 예, 이따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제가 또 원맨쇼 해야 돼 이렇게. 예, 녹음이 안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가시고 다시 혼자 해야 돼 혼자. 예,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장 실패. 자, 이 시장 실패는 시장이 뭔가를 잘 못하는 거죠.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의의는 그렇고요. 뜻은 원인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요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오늘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좀 이제 복잡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218쪽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고, 기능 장애, 내재적 결함, 외재적 결함, 불확실성,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면은 조금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그걸 보지 마세요. 내재적, 외재적, 뭐 기능적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아예 그 내용을 바로 들어가서 외부 효과, 그다음에 공공재,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 이 내용을 바로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내재적 결함이니 뭐 외재적 결함이니 뭐 이런 내용을 묻지는 않거든요. 이건 뭐 아주 수준 높은 그 내용에서 다룰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항목들을
그 항목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뭔지 뜻을 묻는 정도고, 조금 더 자세히 묻는 거라면은 외부 효과예요.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렇게요. 외공불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부 효과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얘네들 중에서도. 그다음에 공공재까지는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가 돼요. 근데 불안전 시장과 비대칭 정보는 이제 독립된 문제로 출제하기가 좀 그래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독립된 문제로 출제하면은 그는 뭐 거의 경제학적으로 넘어가요. 범위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약을 달리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자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밀가루라는 자원을 예를 들어볼게요. 밀가루가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생산된 상품의 양으로 판단해요. 자원을 쫓아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생산된 상품의 양을 보고서 예를 들어 아까 그 잔치집에 만약에 잔치집에서 밀가루를 쓴다. 어떤 잔치집에서 밀가루를 쓰는데 국수는 이제 잔치가 거의 다 끝났는데 밀가루는 다 썼어요. 이제 밀가루는 이제 동이 났고 국수는 남아 돌고 있고요. 전 부치는 데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쓴 게 아니죠. 밀가루는 이제 없어요.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썼다면은 이 국수가 이렇게 남아 돌면 안 되고요. 국수 만들 밀가루를 이쪽으로 전 부치는 대로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국수 만들지 않고 전 부치는 대로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 부치는 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은 그게 가격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시장에서 전 가격이 올라가요. 시장에서는 국수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 부치는 집 쪽으로 밀가루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에 맡겨놔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예들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공공재를 예를 들어볼게요.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인 건데 등대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될까요? 등대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될까요? 이런 거는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한테 요금을 받는다 치더라도요. 뭐 어떤 사람은 양심 있게 그냥 요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등대 불빛을 보는 데 따른 그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등대 불빛을 보는 그 대가를 요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요금 낸 사람은 당연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바다 밤에 바다에 등대 불빛을 보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저 놈이 등대 불빛을 보는 요금을 안 낸 놈이 있어요. 그럼 그놈 못 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등대 불빛을 가리면 낸 놈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용어로 비배제성이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비배제성. 시험에는 용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대 같은 공공재는 비배제성 같은 그런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려고 해요. 그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무임승차. 돈 안 내고 이용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생산이 안 되죠. 그런 거를 과소생산이라 그래요. 과소생산. 적게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 만드는데도 자원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등대 만드는데도 사람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철근, 시멘트, 물적 자원도 투입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원이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적게 된단 말이에요. 별로 생산이 안 돼. 시장에 맡겨놓으면.
이게 바로 비효율이요.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덜 만들어지는 것도 비효율이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비효율이요. 아까 국수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이거 비효율이요. 전 부족하죠? 이것도 비효율이요. 자, 여러분들 지방 저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하루에 1, 2천대도 안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어요. 하루에 1, 2천대도 안 다녀. 고속도로 있어요. 그 뭐예요? 낭비죠, 낭비. 1, 2천대도 안 되는 그런 고속도로를 돈을 많이 들여서 4차선 고속도로를 딱 닦아놨어요. 그건 뭐예요? 과다 생산이에요. 그쪽은 차선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쪽으로 자원이 많이 투입돼 있어요. 그 비효율이라고요. 맞죠? 근데 어디는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늘 막혀요. 차라리 거기 있는 돈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했어야 되죠. 여기는 부족해요. 지금 차선이. 이것도 뭐예요? 비효율이에요. 아까 그 잔치집에서 국수 만들 밀가루를 전 부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처럼 너무 많이 생산된 것도 비효율이고요. 너무 적게 생산된 것도 비효율이에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율인지 비효율인지 판단할 때 상품 생산이 적게 생산된 건지 많이 생산된 건지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적정량만큼 생산돼야 그게 효율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불완전시장. 자,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이거는 학자들이 현실의 시장과 이제 상상의 시장을 구분해서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시장 이렇게 표현하고요. 특별한 조건이 달성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 완전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인데 그 현실의 시장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시장이 독점이나 과점이에요. 독점이나 과점. 독점이나 과점은 얘네들은 문제가 커요. 독점적 경쟁같이 그런 것도 있어요. 독점적 경쟁. 비교적 기업 수가 많은 거. 기업 수가 많은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얘네들은 기업이 적잖아요. 얘는 기업이 한 개밖에 없죠. 과점은 소수 기업이 이 시장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를 과점이라 하고요. 독점은 기업 한 개가 장악하고 있는 걸 독점이라 그래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줄여요.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생산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격 못 올립니다. 그 시장에서 다 알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 잉여 농산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풍작이 들고 또 풍작이 되고 사람들도 많이 경쟁해서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곡물이 엄청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다 파산하고 부도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수매한 거예요. 수매.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쌀 수매하듯이 걔네들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수매를 했거든요. 수매를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떨어져요. 수매한 게 지금 있잖아요. 창고 속에. 수매를 해도 안 떨어진다고. 어떻게 해요? 요거를. 예? 예, 바다에 빠뜨려요. 바다에. 그럼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거를. 바다에 빠뜨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없다라는 때 이게 인식이 있어야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때 그런 곡물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원조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50년대 우리 전쟁 끝나고 그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야 걔네들 국내에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인식이 돼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얘네들은 그런 행동을 해요. 얘네들은 담합을 하고요. 담합. 그 4대강 사업할 때 담합했던 그 건설사들 과징금 매겼잖아요. 담합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게 되는 쪽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거죠. 그 4대강 사업에서는 소비자가 정부였죠. 정부가 피해를 보는 거죠. 지나치게 많은 돈 주는 거죠. 담합을 하니까. 그리고 독점은 지멋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과소 생산이에요. 이게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요? 이런 기업들을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담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과징금 매기고 하는 거죠. 독점 기업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독점되지 못하게. 독점적 지위라고 하죠. 독점적 지위가 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지금
SK텔레콤이 과거에 가입자가 많을 때는 50%가 넘어설 때 더 이상 신규 가입 못 받게 했어요.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려고 신규 가입 못 받게 하고 이제 LG하고 KT만 신규 가입 받게. 그게 다 이런 경쟁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점만 돼도 좀 덜한데 독점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이거를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라 그래요. 불완전 정보. 자, 이런 불완전 정보의 경우에는 이것도 과소생산이에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거 꼭 기억, 예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2년 전에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일본 주변에 돌면서 생선을 사람들이 안 먹었거든요. 그죠? 생선을 안 먹은 이유가 뭡니까?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요? 아니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보가 불완전한 거예요. 또는 비대칭적이에요. 쟤네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완전 또는 비대칭적이면 멀쩡한 것도 안 먹겠죠. 멀쩡한 것도 안 먹습니다. 아무리 국내산이라고 해도 사람들 안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어민들이 근해에 나가서 이제 생선들을 잡아와서 이제 갖다 경매에 내놓는데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업을 할 수가 없죠. 아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아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우리 교재에 비대칭 정보 해서 불확실성 해서 218쪽에 리을에도 있죠. 그 제가 보지는 말하고 말씀드렸는데 218쪽에 그 용어 해설해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말들은 아직 시험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물을 정도로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건 경제학의 정보 경제학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 과소생산과 관련이 돼요. 이런 것들이 역선택도 마찬가지. 이게 사례는 사례는 얼마든지 많아. 이런 사례는 역선택도 마찬가지. 이게 역선택이 거꾸로 선택이에요. 거꾸로 선택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까 중고차 시장 여기는 중고차가 뭐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그랬잖아요. 제 자동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자동차 상당히 성능이 괜찮거든요. 아니 지금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다 다음 주에는 저기 이제 제 차를 몰고 일주를 할 생각이에요. 지방으로 이렇게 지금은 KTX 타고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정도로 아무 이상이 없는 차다 이 말이요. 제 차가. 자, 그런데 거기다가 막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놨죠. 내부도 괜찮죠. 이 엔진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요? 이런 제가 갖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상태라든가 지금 이 차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14년 7개월 된 29만 7천이라는 차로만 평가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차 바꿔야 되겠다. 이제 진짜 바꿀 때 됐잖아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 폐차하기 아깝잖아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팔더라도 같은 값이면 누구한테 팔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팔겠지. 시장에 안 내놓고. 그렇죠? 시장에 안 내놓고 아는 사람한테 팔거나 주겠죠. 폐차 안 하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3년 지난 차가 있어요. 사고 두 번 났어요. 수시로 퍼지고 시동 꺼져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우선 타는 데는 막 잠깐만 통과하면은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딱 시장이 내놨어요. 어떤 게 더 높게 평가받겠어요? 근데 꼭 문제가 있는 건 다른 사람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게 물건이 나오고 있어요? 안 좋은 물건만 나오는 거예요, 중고시장에. 그죠? 이러면은 중고차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중고차 시장에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거 뭐 별로겠네.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시장에 나온다는 자체가.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시장이 제대로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과소 생산, 과소 소비, 이제 거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 유통을.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 시장에 나온다는 자체가 별로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은 중매 시장에 나오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중매 시장에 나오는 것도 벌써 뭔가 좀 이렇게 아닌가요? 괜찮으면 진작에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했겠지. 그 제 처제가 사실은 중매로 결혼했는데 그 나온 물건이 저쪽의 물건이 구남매의 어른 시어른이 구남매의 장남이에요. 어른이 시어른이 그리고 그 저한테는 동서죠. 사남매의 장남인데 밑으로 시누만 셋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가고 중매시장에 나온 거죠.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재산이 얼마나 있고 연봉이 얼마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게 대부분은. 예. 예, 어쨌든 그 이런 것 때문에 이 비효율입니다. 이게 다 비효율이에요. 다 비효율이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해,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되고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돼요. 정보 유통 원활하게 한다는 게요. 사실은 뭐 방사능 물질 검사에서 이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 차량 그 이력제 있잖아요. 두드려 보면 이게 사고 차량인지 아닌지 다 이렇게 조회가 될 수 있게 하고 다 그런 걸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리고 이런 측면의 정보 유통 원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속도로, 국도, CCTV 있죠. 그러니까 차량 속도 같은 거 다 측정해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통신사를 통해서 T맵이나 이 맵으로 받잖아요. 그럼 어디가 막힌다 안 막힌다 이런 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류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시간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뭐를 높이는 것들이에요? 효율성들을 높이는 것들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려고. 네, 지금 이게 시장 실패를 수정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높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되겠죠. 이게.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돼. 등대 같은 거는. 자, 이 남은 게 요거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의 경우는 그 외부가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내부, 외부 할 때. 내부는 시장 내부란 뜻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시장 외부란 뜻이야. 시장 외부. 그러니까 시장 내부에서는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수요 공급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주거나 받아요. 일단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설명 들으세요. 시장 내부에서 대가를 주거나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외부 현상은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지불 받지도 않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 받거나 지불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혜택을 주면은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손해를 끼치면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것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 외부 효과는 따로 더 해야 돼요. 따로. 내용이 더 많아서. 여기에는 정의 외부가 있고요. 부의 외부가 있어요. 정의 외부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해요. 이 외부 경제는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줍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양봉업자하고 과수원업자 사이에서 양봉업자, 과수원업자 양봉업자들은 산에 이제 저기 남쪽 지방에서 꽃 따라 이렇게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꿀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갖다 놓다 보면은 과수원 옆에 꿀통, 벌통을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래도 가끔은 그냥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냥 과수원 옆에 벌통을 갖다 놓으면 그 벌들이 과수원에 있는 그 꽃에 있는 꿀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자연 수정을 도와주죠. 예, 물론 이제 양봉업자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봄철에 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꽃이기 때문에 예, 이 양봉업자가 혜택 보는 것보다는 예, 과수원업자가 혜택 보는 게 훨씬 커요. 자, 근데 이 양봉업자가 예, 저희 팔촌 형님이 사실 양봉업자예요. 근데 이 양봉업자가 이 과수원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그냥 갖다 놓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뿐이에요. 근데 과수원 옆에 갖다 놓든 다른 데 갖다 놓든 꿀 생산에는 차이가 없다면 굳이 팔촌 형님 입장에서는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을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 우리가 다 한 가족이고 똑같은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다 놓든 저쪽으로 갖다 놓든 똑같은 노동력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과수원 옆에 갖다 놓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똑같은 노동력을 이용해서 과일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한 번이라도 다른 데 딱 갖다 놓는 순간 그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게 비효율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맞나요? 이게 뭐예요? 과소 생산되는 거예요. 과소 생산. 대가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른 데 갖다 놓는 순간 과일 생산은 줄어들어요. 더 효율적인 수준보다. 효율적인 수준보다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럴듯 합니까? 네. 그러면 좀 가끔 꼬개도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끄덕여 주고. 자, 그다음에 이 외부 불균 얘기는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시멘트 공장이 분진을 날려서 이웃 주민들이 후두암 걸리고 폐암 걸리고 진폐증 걸리고 이렇게 죽어 나가요. 근데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을까요? 대가 지불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웃 주민들이 우리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의 한 가족. 공장주의 가족이라고 생각, 공장주의 가족. 그러면 이 공장주가 시멘트 한 부대 생산할 때 그 원가를 따질 때 뭐도 따져야 돼요. 우리 가족의 의료비까지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의료비가 만 원이다. 근데 지금 그 의료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원가가 10만 원이다. 의료비를 따지지 않으면은 10만 원. 의료비까지 따지면 11만 원이에요. 자, 근데 주문이 10만 5천 원에 들어왔어. 10만 5천 원. 주문이. 주문이 10만 5천 원에 들어오면 생산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공장이. 예? 만약에 이게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하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자니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원가를 11만 원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없으니까 원가를 얼마만 계산하고 있어요? 10만 원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의 주문 들어오면 당연히 예, 생산합니다. 뭐예요? 과 뭔 생산해요? 적게 생산하는 거요? 과? 다 생산해요. 주문 받으면 생산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하잖아요. 너무 많이 생산한다고요. 막 생산한다고요. 원가를 지금 작게 잡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맞나요? 지금 11만 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1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웃 주민이라고 생각하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과다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지금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얘네들이 얘는 과소 생산이고 얘는 과다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과소인데 얘만 유일하게 뭐예요? 과다 생산해요. 그러니까 과다 생산이든 과소 생산이든 다 비효율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로 보조금을 지급해요. 보조를 해서 더 많이 생산되도록 해야 되고요. 이때는 규제를 해서 이렇게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보조하고 규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정부 개입이라고요. 정부 개입. 이런 정부 개입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되게 하는 거라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은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부가 개입했다고 이게 반드시 좋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부 실패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정부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반드시 개선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한다 해도 그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틀이죠. 자, 이제 좀 정리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 실패에 그 217쪽에 동그라미 1번에 시장 실패의 개념이 있고요. 거기 시장 실패란 경제 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균등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한다. 특히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균등한 소득 분배보다는 어디에 특히 초점을 맞춘다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실패 원인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고요. 시장 실패 원인은 왜곡불비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괄호 3번은 정부 실패라는 게 있죠. 경제적 기능과 정부 실패.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이거였죠. 아까 요거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 이렇게 개입을 이것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서 기억 니은 됐고요. 디귿은 삭제하십시오. 그게 디귿은 소득 재분배 기능 수행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정치적 기능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디귿 삭제 됐습니까?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니은의 정부 실패 원인은 알 필요 없습니다. 삭제해도 돼요. 니은의 항목들 많죠. A, B, C, D, E, F 그거 몰라도 돼요. 정부 실패 개념만 개념 아는 데까지가 우리 수준에서요. 그 더 들어가는 건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한 이렇게 빨리빨리 표시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공부하는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표시를 안 하면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걸 봐야 될지 안 봐도 될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양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219쪽에 외부 효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소비자나 생산자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죠.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가 바로 뭔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고 이 뜻이에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다. 이게 내부가 아니다 이 뜻이고요. 내부가 아니라는 얘기는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의도한 거 아닙니다. 이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 병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 도와주려고 그 갖다 놓는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게 도와주게 되고 의도하지 않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은 이순환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회적 편익, 뭐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이순환 이후라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순환 이후라고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혼자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읽으시라니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러면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고민 안 할 거 아니냐고요. 지금 고민해봐야 이거 소용없다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정례 외부 효과 해서 자, 요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프까지 그리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까지 그리는 건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그 이걸 미리 표시를 해드릴까요?
이거는 나중에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 아예 나중에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괄호 3번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거 지금 이거 요 정도만 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괄호 4번의 외부 효과와 시장 기구 여기에서도 요거는 읽어는 보시되 그 표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표에 생산 측, 소비 측 해서 사적 병, 사회적 병 이런 말들 있죠. 예, 그거는 일단 보지 마세요. 그거는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그 뜻만 알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괄호 5번은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순환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220쪽에 가시면 222쪽에 그 기억 니은 디 리을 있죠. 네, 이거는 참고로만 보세요. 참고. 참고로 본다는 얘기는요. 시험에 출제는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출제는 거의 안 되는데 그냥 참고로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다른 걸 볼 때 좀 도움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지. 야간반 분들 같으면 이거 삭제입니다. 야간반 분들한테는 삭제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건 몰라도 돼요.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공공재 가서요. 공공재 오른쪽 페이지 있죠. 그게 공공재의 특성에서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 두 가지 성질이 있죠. 그 중에 아까 비배제성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요. 그 무임승차는 일단 비배제성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 이런 말에 나오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비배제성이에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소비한다. 그리고 무임승차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비배제성, 무임승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비경합성은 단어는 경합적이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비경합성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책들 있죠. 뭐 이런 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책 뭐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해리포터 시리즈 나올 때 사람들 줄 서서 기다렸죠. 그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면 못 사는 거죠. 이런 건 뭐예요? 경합적이죠. 사적 재화는 경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서 안에 못 들어가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등대는 보세요. 이미 1,000명이 등대 불빛을 보고 있든 10,000명이 등대 불빛을 보고 있든 등대 불빛을 보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갔을 때는 등대 불빛을 볼 수 있죠. 내가 보는 등대 불빛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거를 비경합성 그래요. 비경합성.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괄호 3번은 아예 그 시장 실패 원인 그거는 아예 삭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봐도 됩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오히려 헤매는 거예요. 이게 비경합성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 높게 해놨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자,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 지구제 224쪽 지역 지구제